2023년 국가직 대비 기출의 재구성 모의고사 어느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2월이 돼서 여러분 조금 마음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약간 불안하고 초조하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이런 생각 드실 텐데, 여러분, 그러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시죠?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이제 2월 잘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시간들이 우리가 또 매번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마무리는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여러분 전체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내 약점을 보완하면서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 주는 자, 법원직 시험으로 구성을 했어요. 법원직 시험은 수능형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가끔씩 사료들이 아주 참신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좀 국사에 대한 희망 좀 갖고 싶으려면 법원직 문제 한번 출력해서 여러 번 자, 풀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국가직 시험 패턴에 맞춰서 법원직 문제 재구성했고요. 선사시대 오랜만에 방군 신화 이야기 법원직 문제 하나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구성했어요. 그다음에 자, 정치사 늘 많이 나와서 14문제, 경제 한 문제, 조선 이렇게 대동법. 지금까지 우리가 대도법 관련 문제 안 풀어봤죠? 그다음에 사회 두 문제, 자 그리고 문화사 두 문제 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어려웠던 문제 뭐였냐면 바로 요 문제였어요. 요 국가 총동원령 이후에 요 사건 물어보는 문제가 좀 어려웠던 문제였고요. 자 1번입니다. 자 고조선 단군 건국 이야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한번더 확인하고 가시면 돼요. 자 미술친 자 기억부터 자 리을에 대한 내용으로 자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아는 거 항상 밑줄 치시고요. 옛날 환인의 아들 환웅이 계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미 상공유사에 보이는 이 글에서 환인은 천신이었잖아요. 자 천신 하늘의 신 천신의 아들 그래서 바로 이 환웅 부주의 갖고 있는 천손 사상 알고 있고 자 그래서 바로 이들은 자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왔어 자신의 권위를 하늘과 연결시켰으니까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자 이제 그가 뭘 갖고 3천명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에 왔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실화했어. 자이 환웅은 풍백우사 운사로 하여금 자 인간의 360가지 일을 주관하게 했는데 자 그러면 이 풍백우사 운사에서 뭘할수 있냐 바람을 다스리는 구름을 다스리는 자, 비죠, 이거는. 그 다음에 구름을 다스리는. 여기서 바람, 비, 구름이 빠를 들었다는 얘기는 이러한 자연현상에 영혼이 있다. 자, 모든 거에 자연, 영혼이 있다. 이거는 애니미즘이죠. 그 다음에 또 농경사의 자, 중요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풍백우사, 운사. 즉, 바람을 다스리는 관리, 구름을, 자, 여기 비를 다스리는 관리, 구름을 다스리는 관리. 즉, 지배층 안에서도 뭔가 다시 그 안에서 분화됐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계급분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어쨌든, 농경사의 모습 반영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들 자, 여기 쭉 가면, 자, 인간을 널리 이롭게 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자, 우리가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이잖아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겠다. 이때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길 원했어.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였어요? 곰을 숭배하는 부족,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 온 거고, 자, 환웅 부족은 이 중에 누구만, 곰하고만 만났잖아요. 호랑이는 성질 급해서 뛰쳐나가서 결국 호랑이 부족은 배제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자 이거에 곰을 숭배하는 부족, 자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 신석기례로 특정 동물을 숭배하는 거 바로 뭐였습니까? 토테미즘이죠. 그래서 이 토테미즘 사상을 알수 있죠. 뭐 토테미즘 그래도 맞고 토테미즘 그래도 맞고 발음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결국 샤머니즘 아니라 너무 치사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토테미즘 모습. 그 답은 3번 됐네요. 근데 또 하나 놓치지 말 것은 자, 이 환웅 부족은 곰 부족하고 결합했고 자, 호랑이 부족하고는 결합되지 않았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하이라이트. 자, 드디어 자, 이 환웅과 곰이 혼인해서 아들 낳았는데 단군 왕곰이었잖아요. 자, 단군은 뭐였습니까? 예, 바로 제사장이라는 뜻이고 왕검은 최고의 정치적 지배자. 그래서 바로 제정일치, 제정불리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좀더 업을 시키면 이 책이 어디였다? 예, 상공유사와 그리고 제양운기의 이 단군 건국 신화가 실린 최초의 책은 상공유사고 두 번째는 자 제왕후기인데 이두 권의 책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이게 다 시기가 언제였다? 네, 바로 원간섭기 고려 원간섭기 충렬왕 때였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비록 나라는 힘들었지만 우리 이렇게 자 중국 자이 거의 중국과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는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는 자랑스러운 민족이야. 이걸 강조하고 싶었잖아요.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 들어갈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1회부터 지금 4회까지, 자, 불교 관련 문제 봤지만, 도교 관련 문제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동안 안 했던 문제로 재구성했습니다. 자, 갑니다.
4 종교가 반영된 문화유산이야. 자, 불로장생과 신선이 되기를 추구하는 모는 삼국에 전래되어 귀족 사회를 중심으로 유행했으며 예술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어. 자, 특히 자 7세기 고구려 영계서문이 귀족과 연결된 불교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서, 여러분, 불로장생 신선 이미 여기서 키워드 잡으셨고, 영계서문이 불교를 누르기 위해서 바로 뭐를 장려했다? 도교를 장려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러면 이 중에 도교 관련 문화유산이 뭐냐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은 이미 4번인 거 아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부여에서 발견돼. 자, 용봉, 봉내산, 금동, 향로, 또는 우리가 백제 향로 이렇게 뭐 얘기하지만 백제 특히 부여에서 발견됐고요. 자, 용왕과 봉, 이거 도교에서 얘기하는 신성한 동물이고, 봉내산 역시 도교에서 얘기하는 신선이 사는 산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됐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봐야 될게 뭐냐면, 여러분, 요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주제를 한 번에 보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연결고리 한번 찾아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 이 도교와 관련된 여러분 내용이 자, 여기 끝에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 여러분, 사상사가 총 4개인데, 사상사 1은 불교고, 사상사 2는 유교고, 자, 그 다음에 사상사 3은 유교에, 자, 좀 이어서 조선 후기 상황 유학이 유교고, 그 다음에 사상사 4가 좀덜 나오는 천주교. 그죠? 이쪽에 여러분, 지금 천주교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동학이 있고, 그리고 도교가 있고, 풍시설. 얘네는 불교나 유교만큼은 잘 나오지 않지만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오늘은 도교니까 도교만 살펴볼게요. 자, 도교. 바로 뭐였습니까? 무위자연, 불로장생. 현세의 이익, 은둔, 그래서 한마디 신선사상이었고요. 자, 도교와 관련된 문화유산이 중요한데, 자, 고구려 강서고문의 사신도, 바로 이거. 특히 청령백호 주작 현무 중에, 이 중에 특히 현무도는 북쪽 방위신이고, 요게 기출문제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참고 보러요. 연계소문 도교장려 한번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백제는 산수문전 또는 산수문이 벽돌과 사택지적비, 그리고 무령왕릉 지석에 나오는 매직건, 그리고 백제 금동 태양로. 그래서 지금 요게 답이었고요. 기타 산수문제 이런 걸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신라는 현재 유물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랑도를 풍월 또는 풍류, 그리고 화랑도의 최고의 짱을 국선, 즉 나라의 신선, 여기서 도교 관련 영향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 가면 김유신 무덤의 십이지상, 이렇게 무덤 주위에 십이지상을 두르는데 이런 거는 도교와 관련된 거고. 정말 중요했죠, 여러분. 최초의 자, 낭랑비문, 화랑도 정신에는 유교, 불교, 도교, 삼교가 섞여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신라 말에 귀족들이 너무 향락적 생활에 빠지자 그거에 반발하면서 더욱더 은둔적 성향의 도교, 노장사상이 유행합니다. 그리고 발해는 정효예요. 정해 아닙니다. 정효공주 무덤에 춥지 않아 불로장생 도교 관련 성향을 알수 있고요. 고려 때는 예종이 도교 관련 절을 만듭니다. 이게 보공궁 또는 보공관.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 주로 지배자 중심이었다면 이제 민간으로 들어가면서 자 여러분 발전하는데 그러나 도교는 조직력이 없어요. 왜 신선들이 계모임했다는 게못 들어봤잖아. 그들을 비조직적 그리고 초제를 거행합니다. 초제란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잖아. 그다음에 불교와 도교가 만난 행사 8간에 놓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조선도 여전히 자 도교 여러분 국가적 차원에서 나와 그게 바로 소격서였잖아. 소격서는 도교를 담당하는 관청이고 그리고 대표적인 도교 관련가 되어서 강화도 만산 초제였습니다. 그리고 16세기 특히 사림들은 오로지 성리학 중심, 다른 사상을 배척하게 되면서, 자, 특히 조광조의 개혁안 중에서 소격서 없애라. 그래서 이때 소격서 없어지는. 이게 도교에 대한 모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시면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한번, 요렇게 한번 더 보고 가시면 좋겠고요. 우리 빈 제자분들이 설마 요것만 보시겠습니까? 나머지 풍수지리설, 자, 동학, 자, 천주교. 좀덜 나왔던 것도 10년에 한번 나오는 주제지만 한번 보고 가십시오. 3번 볼까요? 자, 고구려 발전 과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이야. 자, 그러면 다시 자 물어보는 문제로서 자, 여러분 613년이 나왔어. 수나라 양제가 친위 정벌했대. 끝. 612년이 613년이네. 그럼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612년. 이게 사유수 대첩이니까. 자, 지금 요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간 사건인데 제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하고의 전쟁은 자 이게 2차 여수 전쟁이었죠. 그러면 자 1차 여수 전쟁 왜 수나라가 자 고려를 쳤습니까?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영양왕이 요서를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그 상상. 자, 영양왕이 요서를 먼저 공격했어. 그 결과 1차 요수전쟁이야. 그 다음에 다시 2차 요수전쟁이 있었어. 이게 바로 유명한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야. 이거를 요게 주로 잘 나오잖아. 그 다음에 이거는 613년이래. 그러니까 당연히 일가인은 제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당태종이 다시 고구려를 정벌하려고 했대. 그러면 우리가 자 이미 645년 안성 싸움이 생각나야 되고 이건 안성 다음 얘기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구려를 정벌하려 했으나 조정에서 의논하기를 고구려가 산에 의지해서 성을 만들어 갑자기 함락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안성이잖아. 지금 소부대를 자주 보내어 그 지방을 피곤하게 하고 쟁기를 놓고 보루에 들어가게 하여 천마리가 쓸쓸해지면 인심이 저절로 떠나 압록강 이북은 싸우지 않고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니 이에 따랐다. 즉 안성 싸움 이후에 다시 고구려를 치려고 했는데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요 사이에 들어갈 사건은 답은 4번이죠. 광개토대왕이 여기서 나오면 안 되죠. 광개토대왕은 자, 이 왜군을 격퇴한 것은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얘기니까 시기가 맞지 않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자, 7세기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우리 연결고리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 좀 해볼게요. 페이지 들어갑시다. 자, 10페이지 여기 전쟁사 중심이었는데 다시 한번 여기 한번 여러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자 강조됐던 자 여러분 지금 고구려가 영양왕 때 요서 선제 공격했어. 그래서 1차 요수전제. 그다음에 다시 자 수양제 침입으로 2차 요수전제. 이게 살수대첩이야.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번 전쟁이 있었어. 그다음에 천리장성 만들기 시작했어. 그다음에 다시 자 당나라가 고구려 꼬셨어. 도교를 공식 보냈고 좀 이따 당태종이 강경책을 보내. 그래서 우리가 천리장성 이때 완성했고 여당전제. 이게 안성싸움이야.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자 싸우려고 했는데 결국 여러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뭐.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 왕, 제이식기. 여러분 이거 너무 쉬운 문제죠. 자, 관산성이 키워드야. 그러면 그냥 색깔 안 바꾸고 갈게요. 자, 관산성. 그러면 당연히 관산성 전투에서 카 왕이 죽었으니까 누굽니까? 성왕이고. 자, 성왕은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했던 답은 4번이죠. 여러분, 나머지 1번, 2번, 3번은 이제 설명하지 않을게요. 왜 너무 쉬우니까. 그리고 해설지도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자, 다음 가와 나. 여러분, 제가 좀 초점 맞출게. 7세기요, 7세기. 그동안 좀 7세기가 좀안 나왔거든. 한번더 확인해 보십시오. 자, 가나 사이에 자, 시기에 있었던 거야. 그러면 대왕을 도와서 조그마한 공을 이루어 사만을 한 집으로 만들었어. 백성은 두 마음이 얻게 되었어. 비록 아직 태평한 세상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조금 편안한 상태 뭡니까? 삼국 통일이지. 676년 삼국 통일. 자, 문무왕 때이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원종 애노가. 그럼 이건 여러분 진성 유황 때잖아. 그러면 자, 문무왕 삼국 통일부터 여러분 시작해서 진성 유황 때까지 들어갈 상황을 물어보는 건데,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객관식 문제는 실수하지 않고 정확히 보는 건데 항상 진성 유황 때 원종 애노나 있었고 기타 이제 지방에서 반란 일어나. 그래서 무슨 견원도 반란 일으키고 여러분 궁예도 여기저기서 반란 일으키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나 이들이 나라를 세운 것은 항상 뭐다? 예, 진성 유황 죽고 나서다. 그래서 궁예가 개성을 수도로 삼고 후곡으로 건국한 것은 당연히 진성량 죽고 나서 답은 3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9페이지입니다, 여러분. 9페이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건 여러분, 저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빈지자분만 갖고 있는 정말 X파일이야. 자, 지금 문제가 뭐였어, 여러분? 다시, 여기. 자, 문무왕이 나왔어. 문무왕의 삼국통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문무왕의 삼국통일 여기가 키워드였고, 그 다음에, 자, 진성유황이 나와서, 자, 진성유황 때 원종 애노의 난이 나왔어. 그리고 그거 이유인데, 누누이 강조했지만, 진성유황 죽고 나서 견원이 후백제 세워. 그 다음에 또 진성유황이 죽고 나서, 여러분, 후고구려가 세워져. 이게 키워드잖아. 일단 큰 흐름. 그럼 여러분이, 자, 그걸 잡았다면, 이 문제가 변형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5번에 1번 선지 보세요. 발해 장문유가. 산둥반도 공격. 그건 언제였습니까? 바로 무왕 때잖아. 우리가 무왕 때 기억할 거 다시 밑에 보세요. 이때 발해왕은 성덕왕. 나름 국가직 기출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장보고였어. 그러면 장보고는 언제야? 문성왕 때야. 문성왕 때.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 시기였고. 그 다음에, 자, 4번. 발해 문왕이야. 그 문왕은 이때야.
특히 문항 때 여러분 지방직 국어 문제에서 문항의 사건 순서 맞히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상경으로 갔고 먼저 이거 기억하고 1번 하라고 했고 좀 있다가 발해 당나라가 자이 문항을 발해 국왕으로 승격했고 그리고 세 번째 다시 동교 이건 여러분 조금 치사하지만 자 우리가 이것도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좀 지저분하게 나오면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한 국가직 시험에서 냈던 문제가 뭐예요? 문항 때 밑에 있는 신라 왕이었잖아. 그래서 이거 오늘 꼭 갖고 가세요. 신라 왕. 자, 누구였습니까? 특히 경덕왕, 자, 해공왕, 선덕왕, 원송왕. 그래서 이 문항 때 신라 왕의 업적 물어보는 거. 그중에 우리가 이 경덕왕, 해공왕, 원송왕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거기에 함정으로 장보고의 난, 무슨 여러분, 자, 원종 애노의 난 이렇게 문항과 연결시켜서 나온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도표가 진짜 중요한 도표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사실 6번 문제, 여러분, 6번 문제, 다시 요거, 연결고리 요거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 도표 안에서 우리가 두 문제가 그대로 다 보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지금은, 자, 가식이야. 그러면 태조가 자, 고려사야. 그럼 고려사는 고려 얘기잖아요. 자, 태조가 즉위했 때, 그럼 918년이야. 그 다음에, 자, 이건 뭡니까? 지금, 자, 견훤이 쭉 보시면, 견훤이 항복했어. 그리고, 신검이 두 동생과 함께 항복했어. 그러면, 결국, 936년 후삼국 통일하는 과정이잖아요. 후백제 완전히 치는 과정. 그러면, 요 시기에 들어갈 사건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옳지 않은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 문제 보시면서 저희는 연결고리 볼게요. 이런 거 약하신 분들 꽤 많이 계시거든요. 요 도표. 여러분, 어디냐면, 지금, 여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 지금 고려. 자, 고려 918년 얘기였고, 그 다음에 936년. 자, 이제, 신검. 물리친 936년. 이 사건이란 말이야.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갈 사건이 뭐냐? 자, 1번. 고려군이 고창에서 견훤의 후백제군을 퇴패시켰대. 그러면, 고창전투. 여기잖아. 자, 그 다음에, 신라 경수당이 스스로 고려로 넘어왔대. 뭐요? 경순왕 935년 평화적으로 왔잖아요. 그 다음에 왕건이 이끄는 부대가 후백제 금성. 그건 언제였습니까? 여기잖아. 이때는 후고구려 2인이었을 때 이때 사건이니까 당연히 고려 건국적 사건이 답은 3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해국 세자 대강령과 수박명이 고려에 귀했대. 뭐요? 발해가 이때 멸망했어. 920년에.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들어간다. 당연히 이들은 여기 고려로 자이 대관령도 고구려 유민들이 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한테 이 도표는 장단건 때 여러분 네 문제 나와요. 이 도표 안에서 그럼 여러분 20문제 갖고 가는데 이 도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 걸로 만들면 되는 거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7번 볼까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또 여러분 시기 문제예요. 자, 아니면, 자, 고려 정부의 또 시기와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인데, 키워드가 뭐야? 최충이야. 여러분, 최충의 구제였어. 그래서, 자, 이때, 이거 결과, 개경에, 너도 나도 최충의 구제학당을 모방해서, 자, 시비학도가 생겼어.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고려 정부의 대책은 바로 뭐예요? 그러면, 자, 숙종, 원종, 인종의 정책이잖아. 그러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야. 왜냐면, 그러면 지금은 마무리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무리란 게 뭐야?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자기 약점 보완하는 건데, 자, 고려사회 11페이지, 고려는 이게 다란 말이야,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잠깐 좀 확대해 볼게요. 지금 여기 문제에서 문화사. 문화사에서 최충이 나왔어. 그러면 이때 국가가 사립학교가 발달되죠? 그래서 이제 관악 위축되자, 정부의 정책이 관악 진흥책이야. 숙종예종 인종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위로 올라가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숙종 때 관악 진흥책이 나오거나, 자, 예종의 관악 진흥책이 나오거나, 또는 인종의 경사 육학이 나오거나, 이거잖아요. 이게 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이거와 관련되어서 다시, 자, 문제 보시면, 자, 문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와 태양 걸로, 답은 여러분 당연히 3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나머지 뭐 1번, 2번, 4번은 그냥 가볍게 추임새로 보시고 중요한 건 7번과 관련되어서 또 다른 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숙종, 예종, 인종의 다른 정책이 들어갈 수 있으니 그렇게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자, 8번 볼까요? 자, 미추치 왕의 제의식에 있었던 사실이야. 그럼 여러분 숙종인지 알게 하는 키워드가 뭐였어? 일단은 주전도감이 나왔네.
고려 때, 자, 대각국사 으천의 주장으로 화폐를 주조하는 곳이야. 그 다음에 또쭉 가다가 보면, 자, 이에 음병도 만들었대. 음병도 화폐로 사용했대. 이거를 때로는 활구라고 했대. 이거 숙종이잖아. 그러면 숙종 때 여러분, 자, 있었던 사실이에요. 자, 숙종 때 해동통보 만들어졌고, 대각국사 으천이고, 그 답은, 자, 1번 되는 거죠. 원나라 화폐는 원간섭계에 들어온 거고, 저화 역시 이게 바로 지폐잖아, 지폐. 이것도, 자, 이 공량왕 때 원간섭기 때 여러분, 자, 거의 고려 막판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실 것은 연결고리 11페이지. 이럴 때 여러분이 할 일은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이 2월 달 됐어.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 불안할 거 없어. 정리해 그동안 공부했던 거. 자, 다시 해보세요. 좀 전에 봤던 거잖아, 여러분. 숙종 다시 쭉 펴봐요. 으천의 주전도감. 주전론 주전도감. 그 다음에 삼한통보 다시 만들면 중보야. 해동통보 다시 만들면 중보야. 활구. 이렇게 가는 거죠. 요게 그냥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요 도표 안에서 많은 걸볼 수가 있냐는 거죠. 그 다음에, 자, 8번 보셨습니다. 9번 들어갈게요. 자, 조선이네요. 자, 조선. 자, 태종의 정책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자, 밑줄 친 그에 대한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여러분 참, 작년에 법원직에서 정말 잘 냈어요. 이런 게 이제 좀 고민하는 여러분 사료 드린 거죠. 지금까지 안 나왔지만 사실 여러분이 모든 사료를 다볼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국어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지금 자 인사혁신처에서 앞으로 조금 더 단답형 문제가 아니라 사고형 문제로 가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하잖아. 여러분 이미 그거는 몇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어 선생님들, 영어 선생님들 사고력을 요구하는 독해 문제 강조해. 독해를 엄청나게 강조하잖아. 그래서 문법이나 한자를 줄이고 독해를 더 강조하는 건데 그렇다 여러분이 그 독해를 모든 책을 다볼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독해를 볼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죠. 국사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모든 사료를 다 보게 돼? 사료를 볼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키워드를 잡으세요. 자, 강감 참참 문화 부사 아무개가 청했어. 정몽준 안에 그가 없었다면. 여러분, 정몽준 이거 뭐예요? 고려말. 고려말에 자 고려에 의리시켰던 사람이잖아. 그러면 큰일이 거의 이루어지 못했을 거야. 조선 건국이 이루어지 못했어. 자 정도전한테 또 그가 없었으면 정도전은 뭐야? 정도전이 조선 건국한 인물인데 이게 자 조선 건국되고 자 태조가 왕위에 올라갔는데 자 왕자의 난이 일어났었잖아. 이 왕자의 난때 누가 죽어요? 정도전이 죽죠. 그래서 이 때로는 사실 이게 1차 왕자의 난은 왕자들이 일으킨 거지 정도전이 일으킨 게 아니었지만. 결국 정도전을 여기에 뒤집어 그자 가짜뉴스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도전의 난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면 다 이때 누구예요? 바로 이방원이지. 그래서 또한 오늘 있었겠는가? 청하건대 그를 세워 세자로 삼으소서.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의 말이 옳다. 드디어 도승직에 명하여 도당에 전했어. 자 도당 아직 도평의사사가 있네. 부평사사, 여러분, 조선 태조 때도 있었고, 자, 이대왕 정종 때 지금, 자, 있었던 거죠. 나의 동복이, 나의 같은 엄마 배에서 있었던 아우, 그를 왕위에 다음번 세조를 삼아라. 즉, 정종이, 이대왕 정종이 자기 아들을 세조를 삼지 않고 그의 동생 이방원을 세조를 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 지문을 좀잘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종이 업적이야, 뻔하지, 답은. 그래서 답은 여러분 쉽게 맞히셨습니다. 니은 호표법, 리을 6조 직계제. 영전법은 17세기 인조고 경국대전은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됐으니 여러분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는 여러분이 꼭 갖고 가실 것은 이 법원지 문제에서 제가 여러분 요건 정말 그 출제자 칭찬합니다. 요 새로운 사론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1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자료, 땡땡왕의 업적이야. 사신. 즉, 사신이란 누구냐면, 이 사신 여러분, 역사 사자. 역사가는 놀, 말한다. 저들 도적이 생겨난 것은 도적질 하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몫이 시달리다가 부득이 하루라도 더 먹고 살기 위해 도적이 되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백성을 도적으로 만든 자가 과연 누구인가? 권세가의 집은 공공연히 백성을 사르는 자들로 시장을 이루어 무례배들이 백성을 약탈하였다. 백성이 어찌 도둑이 될 수밖에 없는가? 이거 여러분, 명종실록 우리가 많이 나왔던 거잖아. 이때 뭐 얘기한다? 인꺽정에 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종 때 있었던 일로 옳은 거야. 그러면 자, 위은사체 감행하면서 살림살이 떨치고, 이거는 조광조의 기묘사하고 언제요? 중종 때죠. 대비의 복상무제로 두 차례 이수, 이건 언제였습니까? 바로 17세기 현종 때잖아. 그 다음에 외적 간의 세력, 을사사, 이건 명종 때 사건이고, 정렬이 모반 사건은 선조 때 사건이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1번, 2번, 4번도 자, 단독 문제로 나오지 않지만 이 밑에 사지선지에 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뭐냐면, 명종은 잘 나오는 왕은 아니야. 명종은 잘 나오진 않지만 놓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명종 때 지금 여러분이 을사사와 외척 대운과 소운간의 싸움. 그 다음에 자, 명종 초기에는 문정왕후의 수렵천적, 그래서 불교가 일시 완화. 그래서 이때 여러분, 자, 승과가 부활됐었던 고려 때딱한번 승과가 부활됐던 시기가 여기였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직접업 폐지, 인꼭정의 난. 지금 이 사료는, 10번의 사료는 인꼭정의 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나오는 게 요거예요. 요게 고난도 문제로. 그러니까 법원직 문제에서 우리가 또그 다음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법원직 친구분들, 법원직 분들, 이거 되게 중요해요. 한국사 쉽게 나온다고 여러분, 그냥 맨날 쉬운 것만 계속 보면 실력이 안 늘어. 갑자기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연결고리 시대사는 꼭 한번 들어주실 만합니다. 그러면 다들 아시겠지만 선우빈 선생이 이거 뭐 들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머니 사정 고려해서 정말 그냥 다른 선생님 거 들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정말 이 30년 노하우를 담아서 여러분한테 정말 드리는 게이 연결고리 시대사예요. 이거는 꼭 들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들을 만큼의 효과가 있어요. 자, 예속론제 문제야. 그러면 이미, 자, 조대비, 즉, 효정의 새엄마의 상복 문제. 즉, 여러분, 조대비가 죽은 게 아니라 효정이 죽었어요. 효정이 사망하자, 자, 인조의 계비였던, 인조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그래서 효정의 새엄마였던, 자, 이 조대비가 살아있었잖아. 그래서 조대비가 아들이 죽었으니 아들 상복을 어떻게 입을 거냐 놓고, 자, 1차 예성 때는 1년 주장하였고, 어떤 사람은 3년 주장했고, 다시 2차 때 예속론제는 효종의 부인이 죽었잖아. 또이 인조의 계비 조대비가 상복 어떻게 입을 거냐, 9개월 주장했던 사람 1년. 자, 짧게 읽자. 이들은 자, 신권 중심의 역사를 강조했던 누구들의 서인이고, 길게 입어야 된다. 이들은 왕권 중심의 역사를 강조했던 자, 남인들이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자, 1번 명과 후금 사이의 중립의 견은 광해군 때 북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 간은 숙종 때 노론소론. 자, 당연히 숙종 때 무슨 항공 계기로? 경신대 항공. 그래서 경신대 항공 계기로 서인들은 노론소로 나누어집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나의 주장이 1차, 2차 예송 때 모두 채택 아닌 거 아시죠? 넘어갔지? 자, 다시 1차 예송 논쟁 때는, 이게 1차 예속 논쟁이죠. 1차 예속 논쟁 때는 누구였어요? 바로 서인의 1년설이 채택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2차 예속 논쟁 때는 남인의 1년설이 채택되잖아. 그러면 1년설을 다른 말로 기년설 이렇게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9개월, 요 9개월, 9개월, 9개월 입자, 이거를 자, 대공설 한자로 이렇게도 불러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다시 4번. 이 논쟁 직후에 자, 나에 의해서 사화 아니죠. 사화는 언제였어? 그 앞에 사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화는 자, 언제? 다시 볼까요? 삼국 때두 번의 사화 있었습니다. 무어사화, 갑자사화, 중종 때 조광조와 관련된 기묘사화, 명종 때 을사사화고, 그 다음에 다시 집중해 주세요. 연결을 12페이지 넘어가. 자, 12페이지 들어가서 지금 여기가 현종 때 얘기였잖아. 자, 지금 현종 때 이 예속 논쟁이잖아. 이때 사화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2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연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야. 자, 영덕의 오래된 가문은 모두 남인이고, 이른바 신양은 모두 서리와 품관의 자손으로 자칭 서인이라고 하는 자들이야. 근래 신양이 향교를 주관하고 부양과 마찰 싸웠어. 이게 바로 뭐였어요? 이게 바로 향전이었잖아. 자, 향촌에서의 싸움. 즉, 기존 부양과 기존 양반들과 새로운 분홍들, 즉 부자 농민들이 양반 신분 삼아서 신양이 되잖아. 그래서 이들 간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죠.
자, 아니면 구양과 신양 간의 싸움. 그럼 여러분, 자, 조선후기 상황이에요. 자, 분홍 측은 수령, 이 신양들은 이 수령과 결탁하여 향한 즉 양반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맞아요. 옳지 않은 거야. 아는 거야. 다시 밑줄 쳐야 돼. 수령과 결탁한 분홍 측은 향촌 사회를 국사에서 완전히 모두 거의 대부분 비로소 이런 단어는 꼭 한번 생각해야 되는 함정 단어라는 거 기억해야 되죠. 완전히는 아니지. 자, 다음에서 2번 됐네요. 자, 향전은 수령과 향리의 권한이 강화된 결과 왜? 이 향전에서 이 신양들이 수령에게 뒷돈 대주고 그래서 오히려 수령들의 세력이 커졌고 수령의 하수인 향리까지 덩달아 세력이 커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이런 거는 세도 정치로 가면 더욱더 농민들을 수탈하는 배경이 되겠죠. 향초 안에서 절대 이 신양들 이 분홍들이 농민편에 서지 않았다는 거 놓치지 마세요. 자, 어느새 여러분 13번으로 넘어갔네. 빨리 14번으로 가라고 하네. 자, 13번 가겠습니다. 자, 가세금제도. 자, 우의정 김육이 아래입니다. 자, 모는 역을 고르게 하여 역.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또 여기서 이거 균역법인가 이러면 안 돼. 백성의 그냥 역을 고르게 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실로 시대를 구할 수 있는 좋은 계책입니다. 다만 교활한 아전들이 이 향리들이 명목이 간단함을 싫어하며 몰입애들은 박낙 키워드가 나오네. 박납하기 어려움을 원망하여 반드시 헛소문을 퍼뜨려 어지럽게 할 것입니다. 삼남에는 부호가 많은데 이 법의 시행을 부호들이 좋아하지 않으니 부자들이 이 법을 좋아하지 않아 국가에서 법령을 시행할 때에는 마땅히 소민들이 가난한 백성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 자, 뭐였어요? 김육이 얘기했던 게 그러면 바로 대동법이었잖아요. 김육은 특히 대동법이 광해군 때 처음 시작됐어. 어디에서? 경기도에서. 그래서 앞으로 확대해야 되는데, 자, 확대되죠. 효종 때 김육이, 효종 임금이 김육을, 자, 이제, 국가의 자, 중요 관직으로, 그를 여러분, 자, 승격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러자 김육이 하는 얘기가, 임금님 저를, 지금 우의정 자리였어. 우의정에 등용시키려면, 제가 원하는 이 계획을 하실 생각이라면, 저는 우의정을 오케이 할 거고, 그렇지 않을 거면, 저는 그냥 지방에 있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소신껏. 그게 바로 대동법을 양호, 즉 충청도 전라도에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김육이 자이 김육대로 대동법이 자 충청도 전라도에 확대 실시됩니다. 그러면 이건 대동법이잖아요. 자 대동법은 쌀 4두에서 6두간이죠. 처음에는 원래 16두였다가 자 처음에는 자 16두였다가 나중에 12두로 고정되니까 그냥 12두만 알고 있어도 돼. 자 대동법 시가가 공이라는 특허상인 또는 관원상인 이게 관원상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 가시행 이후, 즉 대동법 시행 이후 현물납부가 완전히, 좀 전에 얘기했지? 완전히 아니죠. 여러분, 자 우리가 공납제도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어. 자 상공, 별공, 그리고 진상이 있어. 대동법은 이 상공만 쌀로 내게 한게 바로 대동법이잖아. 즉 토지로, 토지세로. 2개월당 12두를 내기했죠. 자, 그래서 자, 3번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선무공관법은 이건 균역법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역이니까 균역법인가 보다 이러면 안 되죠. 백성의 그냥 백성이 해야 될 일이란 뜻이에요. 백성이 해야 될 국역. 국민의 의무. 세 가지가 보였어. 토지가 인사하면 토지세 내야 돼. 자, 그다음에 여러분 집에서는 특산물 내야 돼. 이게 공납이었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 개개인을 몸으로 떼어야 돼. 이게 역이 있고 역에는 군역과 부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역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균역법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이건 국역의 그 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번 자 보셨습니다. 자 14번 여러분 근대 시설에 대한 모습이죠. 자 아니면 각 시기 모습이야. 가장 옳은 거야. 자 아니면 1876년 강화도주야. 82년 이몰라 여러분한테 다 제시되고 있네. 자, 가보게요. 대한제국 을사늘이야. 그러면 한성수문 언제였어? 1883년이죠. 자, 그다음에 광해원 당연 1885년 이몰라 결과 이번 광해원입니다. 자, 그다음에 원산학사 당연히 1883년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 거무도 사건은 1885년에서 1887년에 있었으니 이런 거는 이거 여러분 당연히 이런 연도 알아야 되는 거고 사실은 이 문제는 이걸 아예 제시해줬어. 너무 쉬운 문제지. 이게 제시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어려운 문제지. 제시가 됐고 최소한 이런 거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적당한 암기 필요해. 자, 15번 문제에 이 단체가 뭐냐 이거잖아요. 1908년이야. 시기를 알려주고 있네. 자, 이제 가해의 목적은
한국의 부패한 사상과 습관을 혁신, 한마디로 신. 자, 국민을 유신, 신. 자, 쇠퇴와 발육과 산업을 계량하여 사업을 유신, 신. 유신한 국민, 신. 한마디로 신. 새롭게 신. 이게 신민회잖아. 신민회 몇 년에? 1907년에 만들어져서, 자, 1912년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됐으니, 자, 이미 알고요. 신민회 활동. 당연히 해외 독립군 기지잖아요. 나머지 여러분, 2번, 3번, 4번. 다 틀린 거 아시고요. 특히, 신민회는 입헌군주제 아닙니다. 공화정이었어요. 공화정. 그리고, 2번, 고종이 퇴위당하자, 의병. 신민회는 의병이 아니죠. 이건 정미의병이고, 오족 암살단은, 자, 나철 5교가 조직한 겁니다. 자, 16번. 자, 이 개혁이에요, 여러분. 자, 청일전쟁으로, 청일전쟁이 1894년에, 해서 1895년에 일어났는데, 어쨌든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아직 끝난 건 아니야. 승기를 잡은 일본은 조정 내정에 적극 간섭했어. 자, 이제 흥선대원군을 물러나게 했어. 여러분, 1차 갑오개혁 때는 흥선대원군을 허수아비로 앉혔어. 그리고 궁극기무처를 두었어. 근데 2차 갑오개혁 때는 흥선대원군을 물러나게 하고 궁극기무처를 폐지했어. 그리고 김홍지, 박용호, 연립내각이었어. 이 박용호가 꼈잖아요. 이게 자, 2차 갑오개혁이고. 여러분, 우리 이런 문제 이미 자, 1회, 2회, 3회 동령 모의고사에서 풀어봤죠? 1차 갑오개혁이냐, 2차 갑오개혁이냐.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자, 과거제 폐지 1차였고요. 재판소 2차였고요. 팔도를 23부 이거는 2차였고요. 친이대, 자, 친이대, 이거는, 자, 명성호 시해당하고, 즉, 을미사변이죠. 1895년에. 을미사변 결과, 을미개혁이니까 해당되는 것은 미근과 디귿입니다. 여러분, 1차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 꼭 구별하셔야 돼요. 만일 흥선대원군을 물러나게 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흥선대원군을 정권을 잡게 하고 궁극기무처를 설치하고 그리고 김홍지, 박용호 빠지고 김홍직 내각을 구성했다. 그렇게 가면 1차 갑오개혁이고 그럴 때 과거제 폐지 그리고 뭔가 다른 1차 갑오개혁령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문제는 바뀌는 거예요. 기출이 또 다른 예상 문제다. 바로 그 뜻이죠. 자, 17번. 다음 경문. 자, 여러분, 검거자를 우리 힘으로 구출하자. 교내 경찰관을 어쩌고.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 자, 민족문화 사회과학 연구회. 자, 전국 학생. 여러분, 주로 학생 얘기. 이거 광주 학생 운동이었고, 1929년이었잖아. 가장 옳은 거야. 옳은 것은. 원상 아니죠. 이거 원상 노동자 총파. 물론 1929년이지만.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확대됐고요. 동맹휴학까지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 자, 신간회가, 자, 여러분 여기에 개입을 했다는 거. 신간회가 진상을 파악해줬잖아요. 1927년부터 1931년에 있었던 신간회. 자, 국산품 외형운동으로 가면 절대 안 되지. 그거 공부 안한 거지. 물산 장려운동이고. 자, 순종의 국장일 또는 인산일 또는 장례식 때 만세 시위는 육시 만세 운동입니다. 그러면 고종의 국장일 때 그러면 학생과 시민들이 만세 시위는 3.1 운동이죠. 3.1 운동의 배경 중에 하나가 고종의 죽음이고, 6.2 만세 운동은 순종의 죽음이었잖아요. 헷갈리지 마십시다. 18번. 이 법령이 제정된 이유야.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거 국가총동원령이었잖아. 그러면 국가총동원령과 관계돼서 1938년 중일전쟁 이후에 발표한 거야. 그러면 당연히 1번 나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우리가 많이 했잖아. 양세붕의 조선혁명군은 1930년대 초야. 뭐 몇년 해설지 연도까지 놓들었지만 연도 몰라도 돼. 여러분, 30년대 초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1931년부터 1934년 한중연합작전. 양세붕의 조선혁명군은 터기시 중국 의용군. 그와 함께 여러분, 영릉과 전투,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했잖아요. 자, 30년대 초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2번과 3번에서 헷갈리는 거지. 여러분, 백남원의 사회 경제사 1930년대 맞아. 근데 30년대 초 얘기입니다. 30년대 들어와서.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때 한번 봐두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 연결고리 어디 보시냐면, 자, 20, 자, 1페이지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도표가 그럼 이 도표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여러분, 이거 나온 거야. 이런 게큰 흐름을 잡는 거야. 자, 지금, 자, 국가총동원령. 이거 제시해줬어. 그래서 지금, 여기 국가총동원령. 이걸 제시해줬어. 이거 이후의 사건이야. 그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미 자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의 한중연합작전 이미 이거니까 이거 전인 거 아셔야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또 이때 우리가 자이 역사학 중에서도 사회경제사학이 유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쨌든 자이 여기 사회경제사 여기 이때 유행했고 또한 실증지사 이게 다 30년대 초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 이러한 상태에서 자 이제 여러분 당연히 중일전쟁은 이미 그 전에 있다는 거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거와 함께 여러분이 이제 그 이후 상황을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게 좀 낯설더라도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이게 낯설더라도 여러분 이제 이건 꼭 갖고 가셔야 돼요. 왜또 나오니까. 여러분 뭐였습니까? 우리가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졌잖아. 자, 치안유지법이 이후 이게 1925년부터 1945년까지였어. 자, 어쨌든 사회주의 독립군들이 감옥에 들어가. 이들이 또 이제 좀 이따 풀려나. 그러면 이들을 뭔가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 자, 이러한 뭔가 여러분, 자, 보호관찰제가 생기잖아요. 보호관찰제도 뭐 보호관찰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한 조선 사상범 이들 아까 치안유지법에 의한 사상범들 예방 구금령 이런 것들을 계속 발표한다는 거. 치안유지법 체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19번. 자, 현대사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죠? 이거는 4.19인 거 아세요? 1960년. 자, 4.19 혁명. 자, 그 다음에 이거 뭐였습니까? 1987년. 영화 1987 보셨잖아요. 6월 민주항쟁이에요. 그래서 이거 4.19 혁명, 6월 민주항쟁. 자, 그러면 유신체제에 반발한 거 아니죠? 여러분, 4.19 혁명은, 자, 이승만의 장기 집권, 그리고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발이었고요. 그 다음에 신군부 아닙니다. 신군부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신군부는 여러분 전두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 대통령 하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두환 하야하지 않아. 전두환 7년 단임제 채우고 넘어가죠. 전두환 정부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여러분, 하야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하야하게 된 것은 4.19 혁명 이거 하나야. 자, 그 다음에, 둘다 중요한 거, 헌법 개정이잖아. 4.19 혁명 결과, 몇 차기현? 그리고 이거 우리 문제 풀었잖아. 3차기현. 내각 책임제, 양원제.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 결과 9차기헌. 현재 우리가 9차기헌에 입각해서 대통령 5년 단임제 그리고 소중한 직선제를 얻어냈습니다. 다시 얘기하십시오. 5년 단임제 직선제. 그래서 여러분 이 4.19와 6월 민주항쟁 놓치지 마시고 이참에 개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십시오. 자, 마지막 문제네요. 자, 20번 문제. 자, 이거 여러분, 잘 나오죠? 금융실명제야. 자, 그 다음에 역사바로 세우기 김영삼 정부잖아. 자, 김영삼 정부 때 한일국교 정상 아니죠? 자, 1965년, 자, 박정희 정부고, 국민연금제는 1980년, 요즘 연금 문제 때문에 정말 고민 많이 하지. 이럴 때 이런 거쓱 한번 나올 수 있어. 연금제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자, 노태우 때.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 전면. 여러분, 지방자치제 부분 실시는 노태우 정부.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는 김영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이거는 전두환 때 얘기입니다. 1980년, 우리가 전두환 때, 자,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자, 이, 아, 기적의 여러분, 동명보이고사, 우리가 단원별과, 자, 동명보이고사 있는데, 현재 1월, 2월에는 단원별로 다시 한번 이론을 정리하면서, 자,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머리를 돌려야 돼. 그래서 지금 1월, 2월에 기출의 재고서 모의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정말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저를 믿어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믿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아, 지금 진도에 굉장히 여러분 쫓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점수가 확 올라갈 수 있는 것은 한국사야. 그래서 지금 행정법도 아직 안 됐어요. 선생님, 아직 1회독도 못했어요. 여러분, 빨리 돌리시되, 나올 수 있는 것만 보세요. 이제 그렇게 하셔야 돼. 이제는, 자, 시험이 4월, 자,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2월, 3월에는 빨리 핵심만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사 이렇게 또 1회독 한 거죠. 오늘도 여러분, 산사부터 현대사까지 1회독 했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주에